네, 여기는 신림역에서 평지로 10분 정도 거리에 일단 반지하고요. 반지하 1.5룸 정도 됩니다. 가격이 연식은 되게 오래되고 반지하긴 하지만 가격이 2,500에 월세 10만원, 2,500에 월세 10. 이렇게 뭐 만약에 내가 좀 역세권에 넓고 보증금을 올리고 최대한 월세를 낮추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지위에 깔끔해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가격 대비 해서 위치 대비 넓이 그리고 보증금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월세를 많이 안 낼 수 있는, 반지하다 보니까 변기가 살짝 위에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집을 찾는 분들한테는 힘들고, 사실 이게 신축급의 이 정도 사이즈면은 더블 가격 이상이죠. 더블 가격 이상인데 만약에 보증금 내가 한 2천 이상 있다 하신 분들, 반지하 상관없다 넓으면 된다 이런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런 집은 사실 거의 안 나오죠. 이 정도 집은 거의 드뭅니다. 2,500에 10으로 이 정도 사이즈 거의 아마 힘들 거예요. 다 나와도 뭐 1,000에 35나 40 뭐 이렇게 뭐 받으려고 하지 2,500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.